다음 키워드 골라볼까요? 네, 그럼 짜란. 네, 기부천사 ATG 어떠세요? 자, 기부천사 ATG 또 하고 싶다, 손. 저요. 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넷 중에서 한 명이 그 애교를 보여주면 안 내어진 건 말고 오케이 애교를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기부천사를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형 어제 무슨 꿈 꿨어요? 귀신 꿈 꿨도 무서웠도 그랬다. 빨리 전화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에이틴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에이틴이신가요? 누구야? 에이틴이 맞나요? 에이틴이요? 네. 아, 에이틴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즈 성환데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아니 지금 그 거기 약간 지금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한 어디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회사예요. 아, 혹시 전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아요. 아, 기부천사 ATG라고 올렸더라고요. 네. 혹시 그게 어떤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 강원도 산불 났었을 때. 아 네. 네, ATG 이름으로 기부를 했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랑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나 혹시 자신만의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줄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여기 신청할 때 네. 고민을 적은 게 있어요. 혹시 그 고민이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못하고 지금 꿈을 포기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에이티즈는 꿈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아, 저는 되게 저는 종호이고요. 네. 아, 네. 제가 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도 큰 전 일도 뭐 같이 취미생활로 하다가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상황은 잘 모르는 거니까 그 아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항상 가지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우리 괜찮나요? 네. 네, 좋아요. 에이틴이 네. 혹시 목소리 네. 들어보고 싶은 멤버나 저 ATG 네. 중에 최애 멤버가 있나요? 아, 다 좋은데. 네, 네. 성화 좋아해요. 아, 성화 씨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럼 저도 에이틴이 고민을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 우리 에이틴이가 그 꿈을 포기했다 해서 네.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에이틴이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너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네, 저도 너무 고마워요. 저희 에이틴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에이틴이. 에이티즈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맨날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혹시 성화 형이 최애 멤버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성화 형이 불러줬으면 하는 위로의 노래 같은 거 있나요? 그냥 성화가 좋아하는 거. 저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한 소절 불러드려요. 제가 많이 불렀던 드림 한 소절. 아, 네. 드림 성화. 드림 성화. 좋아요. 드림 다시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드림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와 감사해요. 성화 열나니까 열나는 줄. 아니야. 어떻게 딱 노래가 드림이에요. 네. 멋지다. 아, 그니까 아 드림이네. 오늘 통화가 그래도 에이틴이에게 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저희 이름으로 기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에이티즈와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해요. 우리 에이티즈. 네. 아프지 말고. 네. 다치지 말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약간 여운이 남는다. 네, 네. 첫 번째 또 그 전화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맞죠? 약간 이게 빡 뭔가
뭔가 마음이 좀 뭔가 맞아. 온다 약간 알 것 같았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에이티즈의 그 트레저 시리즈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걸 찾아가자는 맞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꿈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네, 저희 노래와 함께 또 에이티즈가 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럼 진짜 리더 멋있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자 그럼 세 번째 너무 좋아. 좋아 이번 얘기 이어서